펄사가 대체 뭐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뭘까요? 현재까지는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대략 27km로 에베레스트 산을 3배가 넘습니다.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쬐끄만한 화성에 어째서 이렇게 거대한 산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화성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찬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대개 위치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높은 곳에 있기보다는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을 좋아한단 얘기죠. 물체가 낙하하는 것도,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도, 우리가 누워서 자는 것도 다 위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치가 낮을수록 더 안정적인 거죠. 행성들이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소행성들의 모양이 울퉁불퉁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소행성의 크기가 작아 중력이 약할 때는 이런 모양이 어느 정도 용납되지만 크기가 커져서 중력이 세지면 지나치게 삐죽빼죽해지거나 울퉁불퉁한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력이 커지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짜부라져 전체적인 위치 에너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둥근 공 모양이 되고, 그래서 거꾸로 공 모양이 될수 있을 정도로 커야 행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죠. 비슷한 이유로 질량이 큰 행성에서는 엄청나게 큰 화산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중력이 회방을 놓으니까요. 그래서 화성과 같이 작은 행성에서 오히려 더 거대한 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구보다는 화성에서 초고층 빌딩을 짓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주를 창조한 마법사가 존재한다면 그가 구사하는 최고의 마법은 단연 중력입니다. 별과 은하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은하단과 우주 거대 구조도 모두 중력의 작품들입니다. 혼돈에서 탄생한 우주가 질서를 찾고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중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력의 작품 중에는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들도 많습니다. 실제가 상상보다 훨씬 괴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인데, 모두 어마무시한 중력장에서 태어난 놈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성자 별과 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54년 7월 4일 지구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중국 천문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2주 동안 밤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차코 문화 유적지에는 이 초신성을 표현했다고 추정되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달만큼이나 크게 그려진 요게 바로 초신성인 거죠. 아시다시피 초신성은 성, 즉 별이 아닙니다. 신성, 즉 새로 태어난 별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 생을 마감할 때 내는 찬란한 빛입니다. 초신성은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하면서 그 파편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는데요. 1054년에 초신성이 남긴 잔해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지구로부터 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관측되는 개성운이죠. 그렇다면 원래 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렬하게 폭발한 후에도 아주 작은 별의 중심부는 남는데 이것이 바로 중성자 별입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겨진 별의 시체인 셈이죠. 개성운의 중심에도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아주 작은 중성자 별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성자 별은 중력이 물질에 사정없이 가해질 때 도달하는 종착역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중력이 가해진 걸까요? 우리는 물체를 압축하면 반발력이 생긴다는 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사기에 앞을 맞고 세게 눌러본 적 있으시죠?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서로 밀쳐내는 힘 때문이죠. 별이 엄청난 중력으로 찌부러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저항선은 당연히 전자입니다. 모든 전자에게는 자신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일종의 독방과 같은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한 방에 있을 수 없단 얘기죠. 이를 유식한 말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지나치게 찌부러지면 전자끼리 서로 밀쳐내는 힘, 즉 전자의 축투협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자의 축투협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대략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입니다. 폭발 후 남아있는 별의 무게가 그보다 작으면
중력과 축투합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상태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인 거죠. 그러나 질량이 1.4배라는 한계를 넘어서면 무지막지한 중력의 작용으로 전자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전자는 아무리 중력이 세더라도 독방 원리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중력에 굴복하는 대신 자살을 택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기를 포기하고 원자 핵안에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자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물질에서 전자가 제거되면 별의 부피는 백색 외성의 수백분의 1로 또 줄어듭니다. 한계 질량인 태양보다 1.4배 무거운 별이 중성자 별이 되는 경우 반지름이 10km 정도까지 찌부러진다고 합니다. 이는 에베레스트산 전체를 각설탕 크기로 찌부러뜨린 것과 같은데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지만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에서 원자 핵이 차지하는 부피가 엄청 작으니까요. 수소 원자의 경우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 크기의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자가 뛰어노는 운동장이죠. 따라서 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자 전체 크기의 10만분의 99,999에 해당하는 운동장 공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만나 모조리 중성자가 되니 원자 내부에 텅 비어있던 공간이 중성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셈이죠. 빈 공간도 거의 없이 중성자들이 다닥다닥 모여있으니 그 밀도가 얼마나 클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자 축투합이 대략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까지 버틴다고 했죠? 그러면 딱 그 경계선에 있는, 즉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인 별이 중성자 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반지름이 대략 70만 킬로미터이고 이것의 1.4배는 98만, 즉 대략 100만 킬로미터 정도의 별입니다. 이 별이 중성자 별이 되면 원자 내부의 빈 공간, 즉 10만분의 99,999가 사라지고 10만분의 1만 남게 됩니다. 100만 킬로미터에 10만분의 1, 즉 10km만 남게 되는 거죠. 아까 중성자 별의 크기가 대략 10km라는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는 백색 외성이 될 때 이미 수백분의 1로 줄어들고 중성자 별이 될 때 다시 수백분의 1로 줄어 전체적으로 10만분의 1 정도로 찌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 별은 중성자가 가득 채운 중성자 공이라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원자 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활사는 196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생 조셀린 벨 버넬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벨 버넬과 그녀의 지도교수 앤서니 휴이 씨가 쾌이사를 관측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간격으로 빛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계인의 신호인 줄 알고 몹시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농담삼아 작은 초록 외계인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주기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치 맥박, 즉 펄스와 같다고 해서 펄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펄사의 발견으로 버넬의 지도교수인 앤서니 휴이 씨는 노벨상을 받았지만 정작 이를 처음 발견한 버넬은 받지 못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펄사를 방출하는 별이 바로 중성자 별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 별은 양극적으로 강력한 고에너지 빔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펄사인 거죠. 중성자 별의 빠른 회전으로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전축이 자기축과 어긋나 있는 경우 마치 등대처럼 깜빡이는 것처럼 관측되는 거죠. 등대의 불빛이 회전하면서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것도 회전하면서 주기적으로 빛을 쏘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펄사는 우주의 등대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외계인이 보낸 신호가 아니라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보내온 신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신성 폭발은 우주의 다양한 원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폭발은 때로는 먼지 구름을 뭉치게 해서 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마운 초신성입니다. 그래서 초신성은 인도 신화에서 파괴의 신이자 창조의 신인 시바 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이자 가장 거대한 창조의 원천이니까요. 그렇다면 펄사는 그 장엄한 파괴의 현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등대입니다.